잡은 도다리로 맛있는 보양식을 만들어 볼 참인데요. 육수에 잘 다듬은 도다리를 통째 넣어주고요. 팔팔 끓으면 봄숙을 한 움큼 투하. 기본 양념 넣고 숙탕이 우러나게 한 소끔 더 끓여주면 봄철 보양식 도다리 쑥국 완성! 한 도다리 쑥국 나왔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향 진짜 좋다. 네, 이게 봄의 전령사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도다리 쑥국에 쫄깃한 도다리 회까지 봄맛 탄상이 근사하게 차려졌습니다. 와, 이 쑥향이랑 되게 진하다. 이게 봄에 싹이 돋아나잖아요. 이게 쑥이 탁 돋아나면서 이게 봄 향이 입에 탁 들어온 느낌이고 이게 살이 통통해서 되게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네요. 이번엔 도다리회를 초장 듬뿍 찍어 쌈을 싸보는데요. 자, 맛있게 차려주셨으니까. 잘 드신다. 비타민 A가 풍부해 환절기 감기에도 좋고 시력 보호는 물론 노화도 방지해준다는 봄 도다리.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. 벚꽃이 꽃무머리 칠 때부터 이렇게 꽃무머리가 밝게 이렇게 들 때부터 이제 벚꽃이 확 개화해가지고 칠 때까지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. 봄철에만 만날 수 있는 진해 봄 도다리 만나러 진해 한번 놀러 와야겠어요. 예, 봄만 되면.